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닭띠 여러분들과 사주 유금을 가진 분들, 자, 2023년 3월 운세를 봅니다. 월 운세죠. 자, 그래서 제가 홍보 하나 할 텐데, 초월의 별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채널을 하나 또 따로 개설했어요. 이거는 별자리 운세 보는 거거든요. 제가 아주 그냥 더 바빠지려고 저를 그냥 올가맸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편관운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편관, 편인 막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그렇고 사주에 편인도 많아서 그래요. 어쨌든 별별 이야기 좀 구독해 주셔서 이 월운세를 지금 띠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일주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간의 운세는 이 별자리로 보시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간 운세 별자리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당장 일주일 안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용하기가 좀 좋아요, 여러분들. 홍보해봤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닭띠분들 그리고 유금분들 이렇게 묘유충이 왔습니다. 자, 충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연도 3월 달은 더더욱 그렇네요. 이 잡아 먹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닭이 이 주변에 이 모이 먹이가 꽤나 있다. 모이도 있고 먹이도 있고 뭐 닭이 여러 가지 뭐 지렁이도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자, 먹이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습목 그러니까 이게 좀 습토 습한 기운에서 뭐 지렁이 나오고 그러면은 막 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목이라는 기운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좀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사주에 여러분들이 금이 많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더 기회가 더 많을 건데, 이 유금이 외롭게 이거 하나 다리 잡고 있다. 뭐 축토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면 사화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유금이 안 그래도 묘유충이 있고, 인유 원진살이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너무 확 잡으러 갔다가는 내가 당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묘유충은 언제나 이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 충은 그런데 전쟁을 할 때에는 군사가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이 군사력을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았다라는 거. 좋다. 아니면 지금 하시면 된다. 일단 3월 달이 여러분들 뭐 그렇게 괜찮은 달이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신유 뭐 기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정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을유 분들은 조금 45년생들이라든지 05년생 을유 일주들은 건강적인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경금이라는 지금 최근에 배워왔던 이 두툼한 양적인 금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부드러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이라 그래서 다뭐 숙살지기니 뭐다뭐 이거 군경검 해야 되고 뭐 무당팔자니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묘에는 또 을목이라는 게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을경합을 하는 거고요. 이 금이라는 거는 이 목을 좀 감싸준다라는 것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좀 신기하죠. 사주에서 오행이라는 거는 뭐다 극하고 나쁘고 충이라는 거는 뭐 전쟁 나고 막 난리 나는 것처럼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금이라는 거는 목을 보호하기도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 최근에 배워왔던 거 이거 잘 써먹으셔야 돼요. 예. 그럼 뭐냐면
내가 어떤 금이 좀 특히나 부족한 분들은 이 새로운 것보다는 내가 최근에 했던 것들로 뭐 계약한다, 뭐 타협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다 이런 것들. 그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것보다는 이렇게 손잡아야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묘월이 아니라 계묘년 을묘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년 3월 그런 게 아니라, 을경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겉으로는 내가 탁 져주는 척하면서 이 지장간에서 그런 거잖아요. 이 마음속 탁 내가 한칼 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좀 져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 탁내 거. 이 다섯 개 중에 두 개는 내 거예요. 이 컵, 이거 다 슬픈 그림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재물 운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투 오브 코인스처럼 또 올라가고, 기술 개발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주 팔자를 다 봐야지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것을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고 보다 보니까 좀 감으로도 보는 게 있고요. 또좀 통용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맹신하거나 너무 오해하거나 하지는 마세요. 예. 이렇게 을경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개발하기 좋다. 내가 거래처 뚫기 좋다. 이쪽에서 나를 좀 기대하고 있다, 상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거래처가 있는데, 어? 저 영업부장 왜 나한테 안 와? 분명히 나한테 오면 내가 해줄라 그랬는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거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45년, 고년, 혹은 을유일주들 건강 유의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친구, 그래요. 조금 뭐 멀어질 수 있죠. 나랑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죠, 뭐. 그래도 여기서 이컵 중에서 두 개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 7년생들이라든지 정유일주들. 자. 이 정률주들이라면은 이 천을 귀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세상 좀 이렇게 빡세게 좀 살아오신 분들도 많아요. 정률주들이 을묘를 봤다라는 거 이렇게 목생 화오니까 이게 편인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다 잘하면은 이번 달에는 돈기운이 된다라는 게 있어요. 정유라는 이칼 자체가 그렇게 무디지 않아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져주는 척, 품어주는 척 하면서 내가 딱 치고 들어갈 수 있을 때 치워버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9년생들이라든지 기유일주들 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을목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편관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토생금 뭐 이런 게 있죠. 이번 달에 뭐 기술 개발하고 자격증 따려고 뭐 학원 등록하고 이런 것들 괜찮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69년생들. 기후일주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81년생들이라든지 신유는 이게 다 을묘가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게 완전히 이게 상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회가 왔다. 재물운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혼소송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을 누구와 이렇게 헤어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뭔가 돈을 받는다. 그게 뭐냐면 꼭 사람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저 주식 팔아버리고 싶다. 내가 저집 팔아버리고 싶다. 이러면은 이때 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3년생들이라든지 계유일주들 보시면은요, 계유다. 근데 을묘가 왔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벌써 이 칼 다섯 개인데 이게 뭔가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즐거워 보여요. 수생 목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를 키워간다라는 것이에요. 묘유충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건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유의하시고 금이 이렇게 세력적으로 좀 많아지시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봤을 때는 친구 관계 잘 하셔야 되고 내 세력 이런 거좀잘 끌어들이셔야 돼요. 왠지 정치가 생각이 나는데 정치에서는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대표 입장에서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국회의원 초선이다 그러면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에 붙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3년생들이라든지 계유일주 특히가 아니고 전부 다 우리 닭띠분들, 유금분들은 그 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닭띠 여러분들, 3월달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